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진한입니다. 오늘은 2017 대학 배구리그 중부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를 중대학교 법농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2017 대학 배구리그는 작년 시즌이었죠. 2016 시즌에 펼쳐졌던 조별리그와 달리 12개 팀이 풀리그로 펼쳐지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중부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2017 대학 배구리그 마이케이 KBS 앱과 네이버 스포츠로 시청을 하실 수 있으니 많은 대학 스포츠 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부대학교 홈에서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중부대학교는 시즌 시작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대학교와 인하대학교의 패배를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 경기대학교의 경기에서는 완벽한 3-0 완패를 당했고요. 인하대학교의 경기에서는 3-1 패배를 당하면서 지난 시즌 있었던 통합 챔피언전에 복수를 성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네, 2017 전국 대학 배구리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2개 팀이 참가를 하고요. 총 66경기 풀리그로 펼쳐지겠습니다. 네, 3월 22일 개막을 해서 6월 10일 날 정규리그가 끝이 나고요. 그리고 2017 9월 6일부터 또 플레이오프가 펼쳐지겠습니다. 네, 그리고 6강 토너먼트도 9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4경기가 펼쳐지고요. 챔피언 결정전은 아직 확실하게 날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2017년 10월 중으로 펼쳐지겠습니다. 네, 지난 시즌 중부대학교가 통합 챔피언전에서 준우승을 기록을 했고 2차 리그까지 우승을 하면서 대학 배구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번 시즌 시작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은 2017 전국 대학 배구리그 순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양 팀 다 지금 2패를 기록을 하면서 최하위의 랭크가 돼 있는데요. 중부대학교가 2패, 명지대학교가 2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은 현재 세 경기를 펼친 홍익대학교가 3승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뒤로 경기대학교, 목포대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명지대학교도 지난 시즌 10전 전패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 시즌도 출발이 좋지가 않습니다. 목포대학교와 조선대학교를 만났는데 각각의 경기에서 3-0 패배를 기록을 했어요. 특히 이 두 경기에서 명지대학교는 한 세트도 따내지 못하는 약체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시즌에서도 홍익대와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 충남대와 비조를 이루면서 뭔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었습니다만 10전 전패를 기록을 하면서 시즌의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번 시즌은 뭔가 반등의 시즌이 될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시작은 2패로 시작을 했습니다. 양 팀 다 2패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승리로 거두게 된다면 2017 시즌 분위기를 반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경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중부대학교 법농관에서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 경기 금요일인데도 많은 학생들이 응원을 와주셨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고 있는 관중석도 자리가 채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 관중석도 많은 학생분들이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네, 양 팀 다 뭐 배구리그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중부대학교는 2012년 창단을 해서 이후에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12년도부터 계속해서 상위권 선수들이 프로에 진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명지대학교는 오래전 창단을 해서 68년에 창단을 했고요. 그리고 75년 잠시 해체가 되기는 했지만 89년에 재창단이 되면서 배구리그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지대학교의 류중탁 감독님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감독을 하시다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또다시 명지대학교 감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명지대가 최약차로 분류가 되면서 이번 동계훈련 때 블로킹에 의존하면서 빠른 공격과 리시브, 디그 등 기본 연습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그 기본적인 연습들이 어떻게 발휘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명지대학교는 이번에 많은 신입생들이 보강이 되면서 신장이 좋아졌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중부대학교도 이에 맞서서 7명의 신입생들을 보강을 하면서
추후에 리그도 데뷔를 하고 공격을 많이 추가를 했습니다. 네, 양 팀의 선수단 모습이 나오고 있죠. 신장호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요. 신장호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두 자리의 점수 13득점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중부대학교 학생분들도 오늘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응원을 와주셨고요. 지금 밖에 날씨가 비가 오는 날씨인데도 많은 학생들이 중부대학교를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명지대학교와 중부대학교, 중부대학교와 명지대학교는 오늘 경기 세 번째 경기지만 2패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승리를 거둬서 연승으로 이어나가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화이팅을 하고 있는 중부대학교 송낙홍 감독님의 모습이 보이고요. 네, 중부대학교 사회체육과 교수로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명지대학교 모습이 보이죠. 네, 파란색 유니폼의 명지대학교입니다. 김동선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요. 특히 이 김동선 선수가 2m 2cm의 신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블로킹과 그리고 공을 배급해주는 역할로 명지대학교의 차기 에이스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 심판진 인사가 있고요. 네, 배구는 라인이 상당히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심판과 부심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부대 홈에서 경기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중부대학교는 명지대학교보다는 이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지대학교는 공격이 잘 되지가 않으면서 지난 경기 완패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오늘 경기는 장수홍 선수와 그리고 이여송 선수 그리고 박준현 선수를 이용하는 공격 플레이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수홍 선수 그리고 7번의 김재란 선수, 박준혁 선수, 11번의 조성현 선수, 13번의 이주호 선수, 14번의 배성근 선수, 리베로죠. 리베로 4번에 정태성 선수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중부대학교의 선수가 나올 텐데요. 김상윤, 함영진 선수. 함영진 선수는 워낙 베테랑이고요. 신장호 선수, 우영신 선수 입장하고 있고 그리고 16번의 김동경 선수, 그리고 이한영 선수가 오늘 나왔네요. 네, 이한영 선수도 지난 이날의 전에서 모든 세트에 출전을 하면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렸습니다. 네, 송낙홍 감독 홈 팬들에게 인사를 했고요. 양 팀 네, 파이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양 팀 다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 시즌 3라운드 첫 번째 세트를 잡는 팀이 오늘 경기의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박준혁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요. 박준혁 선수는 지난 목포대전에서 5득점을 기록을 했었고 조선대전에서도 3득점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양팀 오늘 경기 공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중부대학교는 구영신 선수와 함영진, 이 상년 선수들이 공격을 책임진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특히 구영신 선수는 두 경기를 합쳐서 28득점을 기록을 했고 네, 함영진 선수도 24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이번 시즌 중부대의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2017 대학배구리그 3라운드입니다. 중부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 네, 경기 시작 직전이고요. 네, 많은 중대학교 팬분들도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고 선수들도 파이팅을 외치고 있습니다. 네, 2패를 기록하고 있는 양팀 오늘 경기 승리를 기록을 하면 분위기를 쇄신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경기 승리를 차지하게 될 팀은 어떤 팀이 될지 1세트 경기 명지대학교의 서브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김진환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이 옮겼고요. 받아냈고 여기서 시간 줬고 왼손 맞고 득점이 됩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은 16번의 김동현 선수가 기록을 합니다. 스코어 1대 0. 기선잡에 성공하는 홈팀 중부대학교입니다. 이어서 중부대학교 7번의 신정 선수 서브. 하지만 범실이었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범실을 서브 범실로 기록을 하고 있는 중부대학교. 네, 신장우 선수의 서브 좀 길었네요. 네, 계속해서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스코어는 1대 1. 네, 배성근 서브 네트 맞고 그리고 띄워줬고요. 오른손 스파이크 막아냅니다. 덮고 오픈 찬스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인이 선정이 됐고요. 중무대 선수들은 아웃이 된 게 아닌가 하는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만 명지대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서브 준비를 하고 있는 14번의 배성근 선수. 배성근 안전하게 밀어넣었습니다. 넣고 시간차 줬고요. 막아냈고 다시 한번 찬스가 왔습니다. 오픈 왼손 블로킹 또 한번 떴고요. 연타! 깔끔한 연타로 공격을 성공시키고 있는 중부대학교 화명진. 역시 지난 경기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던 화명진이 오늘 경기 센스 있는 플레이로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네, 18번의 이한열 선수, 이한영 선수죠. 이한영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밀어줬고 받아냈고요. 시간차! 네, 떴고 오픈입니다. 여기서 또 살려내는 하지만 명지대의 득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박준혁 선수 네, 미소를 띄고 있고요. 서브를 준비합니다. 네, 중부대학교 홈구장이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더라도 괜찮아라는 응원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응원 소리를 이겨내야 되는 원정팀 명지대학교입니다. 여기서 살짝 불안했고요. 그대로 다이렉트 들어갑니다. 스코어는 3대 3. 센스 있는 플레이 하명진. 2연속 득점을 기록합니다. 네, 김동영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고요. 네, 김동영 선수도 네, 지난 1차전에서 6득점을 기록을 했었고요. 경기대전이었죠. 김동영 점프업. 하지만 범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스코어는 4대 3. 김동현 선수의 서브가 살짝 길었죠. 중대학교 벌써 서브 범실이 두 개나 나오고 있는데요. 서브를 할 때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안전한 서브 받아줬고 그대로 속공! 하지만 블로킹 성공! 명지대학교 조성현의 블로킹 성공이 나왔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블로킹 득점 명지대학교 스코어 5대 3으로 앞서갑니다. 여셨고요. 안전하게 받았고 시간차 그대로 여기서 네 네터치인가요? 중부대학교의 득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하명진. 하명진 선수 뭐 공격이면 공격, 블로킹이면 블로킹. 중부대학교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브 범실 벌써 세 개의 서브 범실이 나오고 있는 중부대학교. 명지대학교가 지금 6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3점이 중부대학교 범실로 기록을 했던 점수입니다. 네, 장수궁 선수 명지대의 공격 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장수궁 강한 서브 밀어넣었고요. 이번에 왼손 들어갑니다. 중부대학교 득점. 스코어 6대5. 김동현 선수의 왼손이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네, 숨을 고르고 있는 김동경 선수. 팽팽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양팀. 서브가 들어갔고요. 빠르게 속공 성공시키는 명지대학교. 지난 경기에서 있었던 공격 패턴보다 훨씬 더 깔끔한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명지대학교입니다. 네, 11번의 조성현 선수. 3학년 선수고요. 조성현의 서브 안전하게 넘어갔고 이어주고 빠르게 시간차 그리고 득점 성공. 신장우 선수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네, 명지대학교는 네, 블락킹은 하나 기록을 했었습니다만 이전 공격은 마치지를 못했었고요. 불안합니다. 하지만 올려줬고 그대로 오른손 네트 맞고 네, 중대 득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배성문 선수 네, 약간 애매한 스파이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7번의 신정호 안전하게 밀어넣었습니다. 받아냈고 그대로 다렉트! 또다시 중부대학교 득점 김동영. 명지대학교의 그 리시브가 상당히 불안했군요. 네, 14번의 배성근 선수의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네, 안전한 수업 이어졌고요. 오픈입니다. 백어택! 막아내고 있는 중부대학교 넘어갔고요. 연타 살려내고 있는 명지대학교 살짝 넘어갔고요. 시간차가 됐고 하지만 아웃이 됩니다. 김동현 선수의 실수가 있었고 스코어는 8대 8 명지대학교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명지대학교 서브를 준비하고 있고요. 받아냈고 뒤쪽에서 오른손 블로킹 성공. 명지대학교 오늘 경기 두 번째 블로킹 성공. 배성근의 블로킹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즌 신장이 좋아졌던 명지대학교였는데 역시 그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명지대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리베로 받아줬고요. 넘어갔고 또다시 블로킹. 연속 블로킹 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명지대학교. 네, 13번의 이주호 선수, 1학년 선수지만 강력한 블로킹 보여줬습니다. 지난 목포대전에서 5득점을 기록했었고요. 네, 1학년이지만 기죽지 않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스코어 10대 8 신장호 받아줬고 빨리 뜹니다. 속공 성공하는 중부대학교 이한영의 득점. 네, 중부대학교와 명지대학교 모든 선수들 골고루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장호의 서브. 신장호 뛰었고요. 강력한 서브 빠르게 올려갖고 오픈! 블로킹 네, 터치라인 아웃되었습니다. 중부대학교의 득점 함영진입니다. 네, 함영진 선수 역시 중부대학교의 공격의 핵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장호 네, 중부대학교 응원의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장호 명지대 뒤쪽으로 연타! 하지만 대기를 하고 있었고 이번에 또다시 막아내고 있는 명지대학교 빠르게 떴습니다. 시간차! 하지만 네, 이것은 명지대 선수의 손에 맞고 나갔습니다. 스코어는 11대 10. 중부대학교가 1점 차로 앞서갑니다. 팽팽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중부대학교 법농관이고요. 신장호 선수의 서브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불안한 리시브 뒤쪽에서 백어택 들어갑니다. 박준혁의 백어택. 박준영 선수도 2학년 선수지만 네, 좋은 공격력 보여주고 있고요. 네, 1차전, 2차전 모두 다 네, 득점을 성공시켰던 박준영 선수였습니다. 14번에 네, 배성훈 선수가 넣었고요. 띄워줬고 하지만 이것이 블로킹 성공합니다. 장수웅 4학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수웅입니다. 배성근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성근의 서브 하지만 범실이 됩니다. 스코어는 12대 12. 명지대학교 오늘 경기 첫 번째 서브 범실이 나왔습니다.
네, 양 팀 다 우수한 선수들을 많이 배출한 대학교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리베로 받아줬고 다이렉트를 노려봤습니다만 명지대학교가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장수홍의 득점 13-12 한 점차. 장수홍이 준비를 합니다. 넘어가는 서브 리시브가 좀 불안했고요. 리베로 띄워줬고 오른쪽에서 오픈 들어갑니다. 13-13 하명진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명진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도 두 자리 숫자의 득점 에이스다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서브 하지만 넘어갔다는 판정이죠. 김동영 선수의 서브 범실 오늘 경기에 벌써 중부대학교의 네 번째 서브 범실이 나왔습니다. 네트 맞고 살려냅니다. 중부대학교 스파이크 이것은 받지 못합니다. 스코어 14-14 팽팽한 경기. 네, 경기 초반부터 뜨거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 양 팀입니다. 하명진 지난 경기에서 서브 에이스도 하나 기록을 했고요. 하지만 이번엔 범실이었습니다. 중대학교 다섯 개의 서브 범실 이 범실만 줄였다면 많은 점수차로 앞서갈 수 있었던 중부대학교인데 범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장수홍의 서브 서브 들어갑니다. 하지만 서브 범실 양팀 서브 범실은 하나씩 주고받고 있습니다. 네, 선수 교체가 있겠군요. 박상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14분에 박상준 선수가 들어왔고요. 지난 인하대전에서 4세트에 출전을 하면서 득점 4개를 기록을 했던 선수입니다. 받아냈고 뒤쪽으로 백어택! 왼손 디그 성공. 뒤쪽에서 뜹니다. 연타 막아내고 있는 명지대학교 이번에도 백어택! 하지만 좀 길었습니다. 스코어는 16-15 홈팀 중부대학교가 한 점 차로 앞서갑니다. 넘겨줬고 받아줬습니다. 그대로 속공! 네트 맞고 살려냅니다. 행운의 공 또다시 명지대학교 시간차 성공 16-16 14번의 배성근 득점 성공합니다. 네, 명지대학교 선수들이 지난 두 경기보다는 몸이 상당히 가벼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성현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고요. 조성현의 서브 받아냈고 여기서 호흡적인 측면 하지만 스파이크 성공. 네, 양 선수 충돌이 있었습니다. 신정호 선수와 네, 명지대학교 선수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7번에 김진환 선수가 지금 다리를 살짝 만지고 있는데요. 네, 다행히 일어났고요. 네, 경기가 다시 속행해야 되겠습니다. 스코어는 17-16 서브 넘어옵니다. 빠르게 속공 들어갑니다. 중부대학교의 속공 플레이 박상준의 속공. 네, 1세트가 팽팽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경기를 따내는 팀이 이후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손에 맞고 아웃됐죠. 명지대학교의 득점입니다. 스코어 18-17 배성근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김진암 서브를 준비하고 있고
김진남 선수도 오늘 경기 이번 시즌 모두 다 출전하고 있고요. 우측입니다. 하지만 블락 아웃. 중부대학교의 득점입니다. 스코어 18-18. 1세트가 이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가 있겠고요. 7번의 신정호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높이 뛰었고 강력한 서브. 하지만 또 한 번 서브 범실을 기록하고 있는 중부대학교 신정호. 서브 범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중부대학교입니다. 네, 11번에 조성현 선수가 들어왔고요. 배성근 선수도 들어왔고 선수 교체를 했습니다. 명지대학교. 18번에 정다운 1학년 선수가 나왔고요. 정다운의 서브 리베로 어렵게 받아냈고 우측입니다. 들어가는 득점 플레이. 김동영 득점 성공. 스코어 19-19. 세트 포인트까지는 6점이 남아 있습니다. 배성근이 들어갔고요. 명지대학교 뛰어옵니다. 받아줬고 뒤에서 여기서 페이크 플레이가 들어갑니다. 명지대학교 득점 성공. 네, 계속해서 명지대학교가 득점을 먼저 따내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흘러간다면 네, 명지대학교가 1세트를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연속 득점을 노리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리를 하고 있고요. 6번의 조항현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브 들어갔고 뜹니다. 빠르게 공격 성공시키는 구영신. 상현 선수 구영신이 한 건 해주네요. 스코어 20-20. 서브 들어갑니다. 강력한 서브 하지만 범실이 됩니다. 네, 김동용의 서브는 네, 계속해서 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범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중부대학교. 송낙훈 감독 표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명지대에 서브 들어갑니다. 빠르게 뒤쪽으로 백어택! 하지만 손에 맞았나요? 네, 그대로 아웃됐다는 판정입니다. 명지대학교의 득점. 네, 작전 시간을 요청하고 있는 중대학교 송낙홍 감독. 네, 오늘 경기 첫 번째 작전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중부대학교는 지금 6개의 서브 범실을 기록을 하면서 명지대학교에 점수를 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만 보완을 한다면 역전을 할 수가 있겠고요. 명지대학교는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공격력보다는 오늘 경기 상당히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양 팀 다 2패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상당히 중요한 경기인데요. 중요한 경기에서 실수가 많이 나오면 안 되지만 중부대학교는 벌써 1세트부터 살짝 긴장한 탓일까요? 범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입장에서는 3점만 더 따내면 1세트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집중력 있는 플레이를 보여줘야겠죠. 네, 이주의 서브 리베로 받아냈고 뜹니다. 그대로 백어택 넘어갔고요. 하지만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20-21. 김동영의 득점 성공. 중부대학교가 따라갈 수 있을지. 함영진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함영진의 서브 빠르게 받아냈고 연타 받아냅니다. 이번에 왼쪽에서 꽂히는 플레이. 신장호의 스파이크 날카로웠습니다. 20-22 따라붙는 중부대학교. 또 한 번의 작전 시간을 가지고 있는 양팀이 되겠고요. 네, 신장호 선수와 김동현 선수의 연속 득점이 이루어지면서 22-22 동점이 되었습니다. 네, 명지대학교 입장에서는 네,
작전 타임을 가지고 나온 이 중문대학교의 공격을 막지는 못했고요. 네, 명지대는 그 높이의 이점을 좀 더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명지대학교는 선수 교체를 하면서 1학년 선수들이 들어온 이후에 실점을 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3, 4학년 선수들을 투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습니다. 함영진 서브 들어갑니다. 받아냈고 시간차 그리고 오른손 들어갑니다. 터치라인 아웃. 스코어 23대 22. 세트 포인트까지 두 점 남은 명지대학교입니다. 네. 정다운 선수가 들어왔군요. 명지대학교의 서브입니다. 네, 중부대학교의 응원 소리가 상당히 큰데요. 장수홍 서브. 하지만 범실이 되었습니다. 중부대학교의 득점 인정. 스코어 23대 23. 세트 포인트까지 두 점 남았고요. 구영신이 준비를 합니다. 구영신 서브. 하지만 또다시 범실. 8개의 서브 범실 기록하고 있는 중부대학교. 명지대학교 세트 포인트입니다. 24점. 손학훈 감독 이대로 1세트를 내주게 된다면 상당히 아쉬울 수밖에 없겠고요. 11번의 조성현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현 넘어갑니다. 안전하게 받았고 왼쪽에서 내려칩니다. 막아낸 명지대학교 두 번째 경기. 하지만 이번에 더블 컨택트가 됐나요?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점수를 내줍니다. 명지대학교 25대 23으로 1세트를 선취합니다. 네, 양 팀 상당히 팽팽한 경기를 보여줬는데요. 네, 1세트는 명지대학교가 25대 23으로 경기를 따냈고요. 중부대학교 입장에서는 8개의 서브 범실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세트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네, 여기는 중부대학교 봄농관입니다. 중부대학교와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와 중부대학교의 경기. 1세트는 팽팽한 경기로 이어졌습니다만 명지대학교가 25대 23으로 승리를 따냈고요. 네, 이어서 2세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세트에서 중부대학교는 서브 범실이 8개나 나오면서 상당히 아쉬운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8개의 점수만 뺀다면 중부대학교가 충분히 유리한 경기를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만 1세트를 아쉽게 내주게 됐고요. 하지만 이 중부대학교의 함영진 선수, 구영신 선수, 이 상현 선수들의 활약은 아주 눈에 띄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명지대학교는 다양한 선수 교체 카드를 활용을 하면서 1세트를 가져갔고요. 그리고 장수홍 선수가 중심 축으로서 경기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 많은 명지대학교의 선수들에게 힘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중부대학교 선수들은 입장을 했고요. 네, 명지대학교 선수들도 파이팅을 한번 불어넣고 들어왔습니다. 1세트는 명지대학교가 따냈고요. 네, 1세트 경기를 할 때 보니까 중부대학교 홈 응원 팬들이 상당히 응원을 많이 크게 잘 해주더라고요. 그 응원을 힘입어서 중부대학교 선수들은 경기를 펼쳐야겠고 명지대학교 선수들은 전혀 기죽지 않는 플레이를 2세트까지 이어갈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고요. 네, 중부대학교 입장에서는 서브 범실을 줄여야 되는 2세트가 되겠습니다. 손인섭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요. 네, 포지션을 잡고 있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2세트는 홈팀 중부대학교의
서브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2017 대학배구리그 중부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 법농관에서 전해드리고 있고요. 1세트는 명지대학교가 따냈습니다. 세트 스코어 1-0 상황에서 2세트 중부대학교의 서브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3번에 김상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윤 지난 두 경기를 모두 출전을 하면서 네, 활약을 보여줬고요. 2학년 선수죠. 김상윤의 서브 들어갑니다. 띄워줬고 빠르게 속공! 하지만 아웃이 됐습니다. 2세트 첫 번째 득점은 중부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스코어 1-0. 또다시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중부대학교 김상윤입니다. 김상윤 떴고요. 리시브가 살짝 불안했습니다. 연타 떴고 오른쪽에서 강력한 스파이크. 네, 구영신이 손에 맞았다는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명지대학교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스코어 1-1. 네, 1차전에서도 상당히 팽팽한 모습을 보여줬던 양팀인데 2차전도 네, 연속 득점을 허용하지를 않고 있어요. 명지대학교 넘겨줬고요. 빠르게 신간차 그리고 오른쪽 그리고 구영신의 스파이크. 강력한 스파이크로 점수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부대학교 구영신입니다. 네, 이 구영신과 함영진 선수가 상년 선수들로서 이 굉장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중부대학교가 되겠고요. 소인섭의 서브 네트마크 들어갔고 살짝 떴습니다. 블로킹 성공! 3-1을 만들고 있는 중부대학교. 네, 박상준 선수의 블로킹이었습니다. 역시 센터의 포지션에 맞는 블로킹을 보여줬었고요. 소인섭입니다. 소인섭의 서브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리시브가 살짝 풀어냈고 높이 뜬 거 내려꽂습니다만 그대로 네, 넘어가지를 못하면서 영신의 또다시 득점이 됐습니다. 스코어는 4-1. 중부대학교 석점 차로 앞서갑니다. 구영신이 2세트 들어서 각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브 하지만 중부대 또다시 서브 범실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소인섭의 서브 범실. 서브 범실이 되자마자 소인섭 선수를 교체대 시켜주고 있는 네, 송낙훈 감독이 되겠고요. 김상윤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명지대학교 서브 넘어갔고 빠르게 속공 하지만 네, 명지대학교 막아내면서 득점 성공시킵니다. 조성현의 득점. 스코어는 4-3. 따라 붙고 있는 명지대학교. 서브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대로 범실이 되고 말았군요. 좀 길었던 명지대학교의 서브. 박준혁 선수의 실책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멋쩍은 미소를 보여주고 있는 박준혁 선수. 구영신 넘깁니다. 빠르게 떴고 하지만 또다시 명지대학교의 실수가 나오면서 중부대학교 득점 성공시킵니다. 스코어 6-3. 네, 1세트 들어서 이 구영신 선수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서브 넘어갔고 크게 떴습니다. 내리꽂는 스파이크 막아냈고 하지만 좀 길었습니다. 7-3. 넉점 차로 앞서가게 되는 중부대학교. 네, 명지대학교 2세트 극초반이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작전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되는 실책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11번의 조성현 선수가 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명지대학교 가다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중부대학교는 연속 득점을 뽑아내면서 구영신 선수가 공격력을 책임지고 있고요. 스코어는 7-3, 넉점 차입니다.
네, 명지대학교가 2세트를 따내게 된다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가 있었는데 2세트의 우세는 중부대학교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명진과 이 구영신 선수가 중부대학교 4학년인데 이 선수들이 졸업을 하면 또다시 공동 라인에 비게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중부대학교는 1학년 선수들을 많이 보강을 했고요. 네, 구영신의 서브 빠르게 시간차 그리고 뒤쪽에서 내리꽂는 스파이크 막아냈고요. 또다시 한 번 더 연타 막아냅니다. 이번에 오른쪽 왼손으로 꽂는 명지대학교 2조의 스파이크 득점 성공. 스코어는 7대4가 되었습니다. 2조가 서브를 넣었고 오른쪽입니다. 몸에 맞고 득점 인정. 중부대학교의 득점 성공. 네, 여민수 선수가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을 신고를 합니다. 스코어는 8대4. 중부대학교 선수들은 신이 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민수의 서브 더블 컨택트가 될 뻔했습니다. 넘깁니다. 살짝 띄워줬고 오른쪽 연타 막아내고 있는 명지대학교 또다시 찬스가 왔습니다. 하지만 블로킹 성공. 조성민의 블로킹이 나왔습니다. 2세트 본인의 실수를 많이 하고 있는 조성현입니다. 그리고 잠수. 장송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장송 밀어줬고 그대로 다이렉트 센스 있는 플레이. 김상균의 재치 있는 플레이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 9대5. 깜짝 다이렉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김상균. 박상준의 서브 안전하게 넘어갑니다. 오프닝입니다. 그대로 오른손 스파이크 성공. 14번의 배성근 선수가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스코어는 9대6이 되겠습니다. 석점차. 명지대학교 조성현의 서브를 준비하고 있고요. 조성현의 서브 하지만 범실이 됩니다. 스코어 10대6. 2세트에서 범실을 많이 범하고 있는 조성현 교체가 됐습니다. 하명진의 서브 안전하게 넘어갔고 백어택 성공. 2조의 백어택이 성공이 됩니다. 스코어는 10대7. 네, 명지대학교가 조금씩 따라붙고 있는데요. 김진남 서브를 넣었고 빠르게 시간차 손에 맞고 나갔다는 판정. 구영신이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네, 중부대학교는 이 구영신 선수와 하명진 선수가 득점을 책임지고 있는 반면에 명지대학교는 다양한 선수들이 득점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넘어갔던 서브 뒤쪽으로 백어택 하지만 블로킹. 네, 받아내지 못하는 명지대학교 수인섭의 백어택 블로킹이 성공이 됐습니다. 스코어는 12대7. 5점 차. 네, 명지대학교는 양은규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양은규 상현 선수고요. 받아냈고 빠르게 오른쪽 측면 오른손 들어갑니다. 네, 양은규 선수 이 선수가 군대를 전역을 하고 다시 명지대학교로 복귀를 하면서 선수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선수인데요. 네,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정다운 1학년 선수의 서브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중대학교 실책이 있었습니다만 연결했고요.
명지대 시간차 받아냅니다. 중대학교 오픈 하지만 블로킹. 명지대학교 장송의 블로킹이 나왔습니다. 장수홍 선수와 이 상현, 양은규 선수가 들어옴으로써 명지대학교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코어는 12대 9입니다. 빠르게 스파이크 멀리 갔죠. 받아내지 못합니다. 스코어는 13대 9가 됐습니다. 넉 점차로 앞서가고 있는 중부대학교. 스코어는 13대 9입니다. 소인 서브 서브 강력하게 들어갔고 받아내고 있는 명지대학교. 스파이크 터치라인 아웃. 석점 차로 따라붙습니다. 장수홍 2연속 득점 플레이. 네, 명지대학교 3연속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10번의 박준혁 서브 하지만 길었습니다. 범실이 됐습니다. 스코어는 14대 12 됩니다. 넉점차. 네, 2세트 들어서는 이 중무대학교가 범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중무대학교가 아니라 명지대학교가 범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범실을 신경 써야 되는 양 팀입니다. 구영신 또다시 범실. 양 팀 다 서브 범실을 하나씩 주고받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14대 11. 중대학교가 석점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강력한 서브 네트 맞고 넘어갔고요. 뒤쪽에서 스파이크 성공. 모처럼 득점을 성공시키는 하명진입니다. 오늘도 두 자릿수 득점을 성공시킬 듯한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하명진. 서브 넘어갔고 빠르게 시간차 오른쪽입니다. 막아내고 있는 중부대학교. 오픈 또다시 막고 있는 명지대학교. 이번에 명지대학교 연타 센스있는 플레이 하지만 살려냅니다. 하명진의 스파이크가 결국에는 득점으로 중부대학교 16대 11 5점 차이로 달아납니다. 홈 분위기를 살려내고 있는 중부대학교 하명진. 서브가 이어집니다. 빠르게 시간차 왼쪽에서 스파이크 성공. 장수홍입니다. 네, 중부대학교에 하명진이 있다면 이 명지대학교에는 장수홍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두 선수의 맞대결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18번의 정다운 1학년 선수가 코트 밖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장수홍의 서브 하지만 범실이 됩니다. 네트 맞고 떨어지는 서브. 스코어는 17대 12. 네, 동료들에게 미안미안을 외치고 있는데요. 중대학교 서브를 준비하고 있고요. 안전하게 넘어갔고 빠르게 받아냅니다. 시간차 뒤쪽에서 백어택 성공시키고 있는 명지대학교 양은규입니다. 양은규 선수가 지금 양팀 통틀어서 가장 나이가 많은데요. 노련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번의 조성현 넘어갔고 빠르게 속공 플레이. 스코어는 18대 13이 됩니다. 하명진. 역시 하명진이 해주는군요. 세트 포인트까지 7점을 남겨두고 있는 중부대학교. 하지만 또다시 실책이 나옵니다. 명지대학교 19대 13 6점 차 중부대학교가 앞서갑니다. 작전 타임을 가지고 있는 양팀. 네, 중부대학교 하명진 선수가 분위기를 완전히 끌어와 줬고요. 명지대학교는 범실이 많이 나오면서
6점 차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 중대학교는 선수 교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지 않는 플레이를 이 세트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장수웅 선수가 이 상위 선수로서 많은 선수들에게 지시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기장 내에 감독이 필요한 명지대학교가 되겠고요. 장수웅 선수와 양홍규 선수의 활약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세트 스코어는 19-13. 중대학교가 6점 차로 앞서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서브 들어갔고 왼쪽입니다. 오른손 스파이크 리시브 성공. 하지만 여기서 연타! 센스 있는 플레이! 구영신의 연타가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스코어는 20-13. 함영진. 하지만 서브가 길었습니다. 서브 범실. 한 점을 내주고 있는 중부대학교. 네, 중대학교 6점 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범실이 절대 나서는 안 되고요. 김진함의 서브. 하지만 범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세트는 중대학교의 세트가 될 점수가 몇 점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집중을 해야 되는 명지대학교. 빠르게 서브. 또다시 서브 에이스가 되면서 중대학교 22-14로 앞서갑니다. 8점 차 김상윤의 서브 에이스. 두 번째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윤. 타이밍을 놓쳤던 김상윤. 안전하게 넘겼고요. 빠르게 오른쪽 스파이크. 꽂힙니다. 배성근의 스파이크. 오늘 강력한 스파이크는 명지대학교가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중부대학교는 센스 있는 플레이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배성근 서브 빠르게 연결합니다. 오픈입니다. 손에 맞고 인. 중부대학교의 득점, 여민수의 득점입니다. 오늘 경기 2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여민수. 세트 포인트까지는 두 점을 남겨두고 있는 중부대학교. 네, 주의를 주고 있는 주심. 네, 경기가 속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부심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주심이 되겠고요. 중대학교의 서브로 경기 이어집니다. 네트 맞고 넘어갔고요. 왼쪽에서 오른손 블로킹 성공. 구영신의 결정적인 한방이었습니다. 스코어는 24-15. 세트 포인트 1점만을 남겨두고 있는 중부대학교입니다. 송인섭 선수가 나가고 있고요. 최찬울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네, 최찬울 선수는 이번 리그 첫 번째 출전이 되겠는데요. 최찬울의 첫 번째 서브 올라왔고 속공 들어갑니다. 명지대 박준혁의 속공. 모처럼 호흡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명지대학교. 네, 박준혁 선수가 나가고 16번에 김영주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세트 포인트 1점을 남겨두고 있는 중부대학교. 서브 들어갔고요. 그대로 석공 막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치라인 아웃. 중부대학교가 이 세트를 따냅니다. 세트 스코어 1-1. 이 세트는 중부대학교가 확실한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25-16 이 세트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세트 스코어는 1-1이 됐고요. 3세트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팀이 오늘 경기 굉장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부대학교 홈의 이점을 보여줬던 2세트가 되겠고요.
네, 25-16으로 중부대학교가 2세트를 가져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중부대학교 법농관입니다.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여기는 중부대학교 법농관입니다. 중부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시즌 세 번째 경기 세트 스코어 1대1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1세트는 명지대학교가 25-23으로 어렵게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2세트에서는 중부대학교가 25-16으로 월등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세트 스코어를 가져갔습니다. 세트 스코어는 1대1이 되겠고요. 2세트에서 확실히 중부대학교는 공격력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줬고요. 함영진과 구영진 선수가 공격적인 측면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면서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반면에 명지대학교는 11번의 조성현 선수가 범실을 많이 범하면서 조금 실수가 많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수로 인해서 중부대학교에 점수를 많이 내준 게 2세트 패배 요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장수홍 선수와 양웅규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분위기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명지대학교, 3세트에서는 그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양은규 선수가 군대를 갔다 온 선수인데 최고참으로서 선수들에게 피드백과 이야기를 잘 해준다면 3세트에서는 더욱더 좋은 경기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중부대학교 오늘 홈경기인데 많은 팬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네, 양 팀의 선수들이 입장을 했고요. 3세트를 가져가게 되는 팀이 오늘 경기 상당히 유리한 승리의 고지를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몸을 풀고 있는 명지대학교 그리고 중부대학교 선수들, 네, 박상준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함영진 선수의 모습도 보입니다. 3세트는 명지대학교의 서브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7번의 김진함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파이팅을 불어넣고 있는 명지대학교 중부대학교. 네, 2017 대학배구리그 3라운드 명지대학교와 중부대학교, 중부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입니다. 세트스코어 1대1이고요. 3세트가 명지대학교의 서브로 진행되겠습니다. 김진함의 서브 넘어갔고 그대로 다이렉트 막아냅니다. 왼쪽에서 스파이크 블로킹 성공! 명지대학교 기선 제압에 성공합니다. 박준혁의 블로킹, 스코어 1대0. 3세트의 첫 번째 득점은 명지대학교입니다. 명지대학교의 서브, 하지만 범실이 됩니다. 네, 3세트 첫 번째 서브를 범실로 만들어내는 명지대학교 상당히 아쉽습니다. 김진함 스코어 1대1. 중대학교 송인섭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높이 뛰었고 강력한 서브 받아냈고 뒤쪽입니다. 뒤쪽에서 스파이크 막아냈고요. 중무대 떴고 또다시 막아내고 있는 명지대학교 연타. 하지만 이것이 네터치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2대1. 중부대학교의 득점. 네, 응원 소리가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는 중부대학교 법농관입니다. 소인섭의 또다시 들어가는 강력한 서브 막아내지 못합니다. 서비스 에이스. 소인섭의 서브 에이스가 터지면서 스코어는 3대1이 됐습니다. 소인섭, 네, 서브가 잘 들어가고 있고요. 네, 이주호 선수가 나가고
15번의 양궁구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손인섭의 세 번째 서브 또다시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우측 플레이 백어택 막아냈고요. 또다시 명지대의 찬스 들어갑니다. 스파이크 성공. 양궁규 투입 되자마자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네, 배성근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고요. 스코어는 3-2. 배성근 서브 안전하게 밀어넣었습니다. 뜬공 우측으로 우측에서 스파이크 손에 맞고 터치라인 아웃. 구영신의 득점. 스코어는 4-2가 됩니다. 네, 중부대학교 응원 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는데요. 네, 구영신의 서브 범실. 스코어는 4-3입니다 명지대학교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찬스가 왔고요. 서브 넘어갑니다. 하지만 또다시 범실. 네, 양 팀 다 서브 범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박준혁 선수가 들어가고 리베로 정태성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범실 아니고요. 빠르게 넘어갑니다. 뒤쪽에서 우측 스파이크 성공. 양궁규. 네, 레프트 라이트 모두 다 득점을 성공시켜주고 있는 양궁규입니다. 역시 노련한 선수답게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궁규 높이 떴고 강력한 서브 하지만 범실. 스코어는 6-4. 네, 미안 미안을 외치고 있는 양궁규 선수인데요. 양 팀 다 서브 범실이 상당히 많은 오늘 경기가 되겠습니다. 박상준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중부대학교 3학년 리시브가 좀 불안했고요. 우측 오픈 하지만 안정적으로 넘겼고 중부대학교 스파이크. 중부대학교 선수들은 손에 맞았다는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부심과 주심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명진 선수의 스파이크가 어떻게 처리가 될지. 네, 네, 중부대학교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네, 명지대 선수의 손에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었습니다. 박상준 스코어는 7-4. 박상준의 서브 넘어갔고요. 좌측에서 스파이크 받아냅니다. 좋은 디그. 중부대학교의 스파이크. 양 팀 다 좋은 수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넘어갔고요. 중부대학교 연타 하지만 또다시 블로킹을 막아내고 있는 중부대학교. 하지만 이번에는 스파이크가 좀 길었습니다. 명지대학교의 득점. 스코어는 7-5. 조성현의 좋은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장수웅이 준비를 합니다. 장수웅 스코어는 7-5. 두 점차. 장수웅의 강력한 서브 네트를 맞고 넘어갑니다. 빠르게 속공 받아내고 있는 명지대학교. 안전하게 밀어넣습니다. 중부대학교 또다시 찬스. 좌측에서 오른손 득점 성공. 하명진입니다. 하명진 선수의 스파이크는 대부분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네, 지난 경기에 이어서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하명진입니다. 하명진 서브 받아내는 명지대. 뒤쪽에서 백어택
하지만 좀 길었던 백어택이 됐습니다. 스코어는 9대5. 네, 끌려가게 되는 명지대학교. 네, 중부대학교의 아리따운 여성 팬들이죠. 안전하게 넘어갔고 한번 떴고요. 오른쪽에서 블로킹 높이 띄웁니다. 중부대학교의 공격. 시간차 뒤쪽에서 연타. 하지만 살려내는 명지대학교. 양규 블로킹 성공. 김상윤입니다. 중부대학교 10대5 더블 스코어. 김상윤이 블로킹으로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네, 작전 시간을 가지고 있는 양팀. 네, 송낙훈 감독, 네, 김상윤 선수에게 개인 지시를 하고 있고요. 명지대학교는 이 장승 선수가 선수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3세트에서는 함영진 선수와 중부대학교 선수들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명지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지대학교의 확실한 공격이 필요한데요. 이 양규 선수와 장승 선수의 이 스파이크가 살아나야 되는 명지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세트 스코어는 1대1이고요. 3세트는 중부대학교가 10대5로 5점 차 더블 스코어를 기록을 하면서 앞서가게 됐습니다. 함영진 선수의 서브로 경기 진행되겠습니다. 네, 함영진과 이 장승 상현 선수들의 대결이 주목이 되고요. 함영진의 서브 범실이 됐습니다. 스코어는 10대6. 명지대 서브 이어지겠습니다. 받아냈고 빠르게 뜹니다. 속공 플레이. 손에 맞고 터치라인 아웃. 중부대학교의 득점입니다. 네, 김상윤 3세트 들어서 이 김상윤 선수의 활약이 돋보이는군요. 김상윤 서브 밀어 넣었습니다. 떴고 우측에서 블로킹 성공. 송인섭의 블로킹이 또다시 중부대학교의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는 12대6, 6점 차.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는 중부대학교. 빠르게 넘어가는 명지대학교. 백어택 성공. 양구의 백어택 파이팅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베테랑 양규. 서브를 준비하는 명지대학교. 리베로 받아줬고 시간차 공격 막아냅니다. 오른쪽에서 오른손 강력한 리베로의 플레이. 센스있는 다이렉트로 득점 성공. 소인섭. 네, 이번엔 이지훈 리베로의 수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은 디그를 보여줬던 이지훈 리베로. 중부대학교 6점 차로 앞서갑니다. 소인섭 3세트에서 서비스 에이스를 보여줬고요. 또다시 강력한 서브. 중앙쪽 뜬볼 양웅규 내리꽂습니다. 양웅규의 스파이크 득점. 양웅규 선수는 오픈 상황에서 상당히 강한 스파이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성근의 서브 넘어갑니다. 살짝 길었고요. 다이렉트! 연속 득점 장승. 명지대학교 상현 선수들이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13대9. 네, 배성근 선수가 나가고 정다운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정다운 선수 1학년 선수고요. 지난 조선대학교전에서 세트 하나를 출전을 했었습니다. 빠르게 넘어갔고 시간차 또다시 찬스가 왔던 중부대학교 뒤쪽으로. 하지만 좀 긴 스파이크가 되고 말았습니다. 구영신. 스코어는 13대10. 명지대학교가 서서히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받아냈고요. 우측으로 우측에서 스파이크 블로킹 성공. 장승
연속 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명지대학교. 장수훈과 양웅규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박상진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어느새 스코어는 두 점 차가 됐습니다. 리베로 받아줬고 빠르게 속공 플레이. 완벽한 A 속공을 보여주고 있는 중부대학교. 박상준이 성공을 시켰습니다. 스코어는 14대 11. 하지만 구영실의 서브 범실이 또 나옵니다. 3세트에서만 서브 범실 두 개를 기록하고 있는 구영신. 네, 10번에 박준혁이 나가고 16번에 김영주 선수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1학년 김영주의 서브 받아냈고 이렇게 우측에서 스파이크 들어갑니다. 신상호의 스파이크 터치라인 아웃이 되면서 득점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스코어는 15대 12. 3점 차. 신정우가 높이 뛰었고요. 강력한 서브. 서비스 에이스가 됐습니다. 네. 강력한 서브로 신장호 선수가 서비스 에이스를 기록을 했고요. 스코어는 16대 12가 됐습니다. 넉점차 3세트의 주도권을 가져오고 있는 중부대학교. 신장호의 두 번째 서브입니다. 두 번째 서브도 하지만 범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힘이 너무 들어갔던 신장호의 서브. 스코어는 16대 13. 명지대학교 3학년 노련한 양은규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뛰었고요. 하지만 범실. 양구 선수도 3세트에서 두 개의 서브 범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스코어는 17대 13. 양 팀 다 서브 범실을 하나씩 주고받았고요. 박상준 안전하게 넘겼고 좌측입니다. 하지만 스파이크 길었습니다. 네, 양 팀 다 지금 득점이 인정됐다고 항의를 하고 있는데 양웅규 선수는 터치라인 맞았다, 터치가 되고 아웃이 됐다는 항의를 하고 있고요. 중대학교는 손에 맞지 않았다는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진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네, 주심은 오늘 방금 전 상황을 명지대학교의 득점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손에 맞고 나갔다는 판정. 스코어는 17대 14가 됐습니다. 장수웅 장수웅의 서브. 서브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네트 맞고 행운의 서브 띄워줍니다. 스파이크 하지만 길었습니다. 스코어는 17대 15. 두 점 차로 따라붙고 있는 명지대학교. 환호하고 있는 명지대학교 선수들. 네, 파이팅을 불어넣고 있고요. 장승이 또다시 서브를 준비합니다. 장승 서브 들어갑니다. 살려내고 있는 중대학교 그대로 연타. 여기서 손이 꼬이면서 중대학교의 득점 성공. 김상윤 센스 있는 연타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는 18대 15. 석점차. 중부대학교 상현 에이스 함영진이 준비를 합니다. 함영진의 서브 안전하게 밀어넣었고요. 뒤쪽에서 백어택 양은규
받아내고 있는 중대학교. 이번에 중대학교 공격. 하지만 신정우의 스파이크가 네, 터치라인 아웃이 됐습니다. 스코어는 18대 16. 팽팽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영시대학교 중부대학교. 조성현 선수의 안정적인 서브 빠르게 떴습니다. 뒤쪽에서 시간차 득점 성공 구영신입니다. 위기의 순간에서는 언제나 이 구영신, 함영진, 상현 선수들이 해주는군요. 네, 김상윤. 김상윤의 서브 넘어갔고요. 좀 높이 떴습니다. 다이렉트 하지만 블로킹. 김진함의 예측 플레이가 통하면서 블로킹 성공. 스코어는 19대 17이 됩니다. 김진함 서브 안전하게 넣었습니다. 받아냈던 중대학교 빠르게 공격. 스파이크 성공 구영신. 세트 포인트까지 5점을 남겨두고 있는 중부대학교. 네, 송인섭 선수가 나가고 네, 17번에 최진호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최진호 서브 멀리서 넣었고요. 하지만 이것이 통합니다. 최진호의 서비스 에이스. 들자마자 득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21대 17. 명지대학교 넉점 차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네, 중대학교는 확실히 2세트 이후에 본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명지대학교도 범실만 나오지 않는다면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 범실이 계속 나오면서 결국에는 중대학교의 리드를 내줬고요. 네, 양웅규 선수와 장수웅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양웅규 선수의 서브 범실이 두 개가 나오면서 분위기를 뺏겼고요. 중대학교는 행운의 서비스 에이스 그리고 속공 플레이까지 나오면서 넉점 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세트 포인트 넉점을 남겨두고 있는 중부대학교. 영지대학교가 넉점 차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서비스 에이스를 기록했던 최진우가 또다시 서브를 준비합니다. 최진우 넘어갔고요. 빠르게 속공 들어갑니다. 비속공 날렵한 플레이. 석점차 배성훈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배성훈의 서브 좌측으로 받아냈고 쪽으로 띄워줍니다. 스파이크. 하지만 이것이 명지대학교 받아내지 못하면서 구영신의 득점 플레이. 스코어는 22대 18. 넉점차. 세트 포인트는 석점 남았습니다. 중부대학교. 네, 선수 교체를 하고 있는 중부대학교 최찬울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구영신 선수 3세트에서 완벽한 활약을 보여줬고요. 최찬울 선수가 남은 세트 포인트 석점 중에서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최찬울 떴습니다. 간신히 받아냈고요. 영지대학교 공격 손에 맞고 터치라인 아웃되면서 장수웅의 득점 포인트 22대 19. 석점차 박준혁의 서브를 준비합니다. 3세트가 오늘 경기의 가장 큰 분수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박준혁 넘어갔고요. 우측에서 블로킹 성공 장수웅. 역시 위기의 순간에서는 이 상현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명지대학교. 스코어는 22대 20. 네, 장수웅 선수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오늘 경기 주심이죠. 네, 경고 한 장을 받고 있는
명지대학교 장수홍이었습니다. 경기는 다시 명지대학교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중부대학교의 응원 소리가 상당히 큰데요. 네, 작전 타임을 요청하고 있는 양 팀. 네, 장수홍 선수가 연속 득점 플레이를 뽑아냈고요. 중부대학교는 이 넉 점 차까지 벌려놨던 3세트였습니다만 이 두 점 차까지 따라잡히게 됐고요. 세트 포인트가 석 점 남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플레이를 한다면 중부대학교가 3세트를 가져갈 확률은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송나콩 감독, 네, 김상윤 선수와 네,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고요. 3세트를 가져가게 되는 팀이 4세트까지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한 중요한 세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양웅규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91년생 올해 만 26세죠. 노장 선수입니다. 넘어갔고 빠르게 시간차! 하지만 블로킹 성공! 노련한 양웅규가 블로킹을 만들어냅니다. 한 점 차이로 따라붙고 있는 명지대학교. 중부대학교가 앞서가고는 있지만 분위기는 명지대학교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박준혁. 박준혁의 서브 안전하게 넘어갔고 좌측 또다시 블로킹 살려냅니다. 신장호 센스있는 연타 들어갑니다. 신장호의 연타가 오늘 3세트에서 두 번이나 나왔고요. 스코어는 23-21. 세트 포인트까지 두 점을 남겨두고 있는 중부대학교. 대학교 신장호 강력한 서브 받아냈고 좌측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웃이 되면서 중대학교의 득점. 중대학교 세트 포인트. 한 점만 더 뽑아내면 중대학교가 3세트를 가져갑니다. 신장호 서브 강력하게 네트 맞고 들어갔고요. 넘어옵니다. 중부대학교 또 한 번의 찬스. 스파이크 꽂습니다. 3세트도 중부대학교가 가져갑니다. 함영진의 스파이크. 역시 신장호, 함영진, 구영신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 중부대학교가 25-21로 3세트를 가져갔습니다. 세트 스코어는 2-1이 됐고요. 오늘의 홈팀 중부대학교가 강력한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3세트를 따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세트 스코어는 2-1이 됐는데 명지대학교는 이 4세트에서 따내지 못하면 오늘 경기를 패배하게 되겠고요. 중부대학교는 4세트까지 3세트의 분위기를 이어가야 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4세트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여기는 중부대학교 법농관입니다. 네, 중부대학교와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와 중부대학교의 경기 2017 대학 배구리그 3라운드인데요. 세트 스코어 2-1로 중부대학교 홈팀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는 2-3세트에서 나온 이 범실만 조금 줄인다면 조금 더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중부대학교는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간다면 4세트까지 따내면서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부대학교는 함영진 선수와 구영신 그리고 이 신장호 베테랑들의 활약이 나오면서 3세트도 완벽한 승리를 거뒀고요. 그리고 그 소인섭 선수의 서비스 에이스까지 터지면서 중부대학교는
완벽한 기세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명지대학교 아쉬운 듯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요. 1세트에서 보여줬던 집중력을 4세트에서 발휘를 한다면 이대의 동점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경기는 막바지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장수훈과 양은규 그리고 하명진과 구영신, 상희연 선수들의 활약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체력이 떨어지는 시간인 만큼 범실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양 팀 다 오늘 경기에 서브 범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파이팅을 불어넣고 있는 명지대학교 그리고 중부대학교. 중부대학교는 홈의 이점을 살려야 되고 명지대학교는 기에 눌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트 스코어는 2대1로 중부대학교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 2017 대학 배구리그 3라운드 양 팀 다 2패씩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경기를 통해 승리를 가져가게 될 팀은 어떤 팀이 될지. 대학 배구리그 3라운드 중대와 명지대학교 3차전 4세트 시작이 되겠습니다. 김상윤 넘어갔고요. 불안한 리시브 서비스 에이스가 됩니다. 네, 김상윤의 서비스 에이스. 이런 불안한 플레이가 초반부터 나온다면 4세트의 기세는 완벽히 중부대학교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상윤의 두 번째 서브 또다시 막을 내고 있는 명지대학교. 떴습니다. 하지만 긴 스파이크. 배성근의 실수였습니다. 스코어는 2대0 중부대학교. 네, 중부대학교 대기 선수들은 잔치의 분위기고요. 김상윤 세 번째 서브를 준비합니다. 불안한 리시브 그대로 넘기는 명지대학교. 빠르게 좌측에서 스파이크 받아냅니다. 김진남이 그대로 넘겼고요. 빠르게 속공 플레이. 3대0 완벽히 분위기를 가져가는 중부대학교. 구영신입니다. 구영신 세트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대 공격 불안한 리시브가 계속되고 있는 명지대학교. 블로킹 성공. 스코어는 4대0이 됩니다. 네, 송인섭의 블로킹. 완벽히 자신감을 되찾은 중부대학교. 시즌 첫 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중부대학교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또다시 양홍규 스파이크 막아냈습니다만 터치라인 아웃. 4세트 첫 번째 득점을 뽑아내고 있는 양홍규. 스코어는 4대1. 배성근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배성근의 서브 안전하게 타고 넘어갔고요. 좌측 오른손 스파이크 터치라인 아웃. 중부대학교의 득점입니다. 명지대학교는 확실하게 떠서 이 블로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신장호의 득점. 스코어는 5대1이 됐습니다. 높이 뚫고 강력한 스파이크. 아, 여기서 서브 범실이 나옵니다. 소인섭의 서브 범실. 3세트에서 서브 에이스를 두 개 보여줬던 소인섭. 스코어는 5대2. 명지대학교 박준혁의 서브를 준비합니다. 박준혁의 서브 범실이 됐습니다. 양 팀 다 오늘 경기 뭐에 홀린 듯한 이 범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팀이 범실을 기록하면 그 바로 이어서 또다시 범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영신 상년 노련한 구영신의 서브 범실이 됩니다. 스코어는 6대3. 연속 3개의 범실을 보여주고 있는 양팀.
서브를 할 때 안전하게 돌리는 넘겨주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양홍규 덮고 서브 넘어갔고요. 빠르게 스파이크 7-3 하명진 역시 득점 기계다운 모습 보여줍니다. 이번에 신장훈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장훈 서브 들어갔고요. 덮고 그대로 속공 플레이. 명지대학교 모처럼 속공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성현의 득점. 스코어는 7-4. 장수웅. 장수웅 높이 떴습니다. 강력한 스파이크. 범실됐습니다. 스코어는 8-4. 이 상면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기 때문에 4세트 들어서 서브 범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범실을 좋아했던 팀이 네, 이번에는 범실이 되지 않았고요. 블로킹 성공. 또다시 뜹니다. 막아내고 있는 중부대학교 혼전 상황 떴고요. 그대로 스파이크 들어갑니다. 5-4 손인섭의 스파이크. 혼전 상황에서 집중력이 돋보였던 중부대 플레이. 박상준이 준비를 합니다. 네, 본동가는 중대학교 함성소리로 가득하고요. 네, 박상준의 서브 범실. 천천히 하라는 송낙훈 감독의 제스처가 있었고요. 스코어는 9-5 넉점차. 서브가 너무 갑니다. 리베로 받아줬고 연타 센스 있는 플레이. 하명진 스코어는 10-5. 모두들 범실을 범할 때 이 하명진 선수는 본인의 몫을 그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하명진의 서브 토스가 됐고 약간 먼 쪽의 스파이크. 득점 인정됐습니다. 양웅규 스코어는 10-6이 됩니다. 양웅규 선수가 백어택도 상당히 능하고요. 먼 쪽에서 스파이크가 상당히 강한 선수였습니다. 김진암 넘어갔고요. 빠르게 백어택 성공시키는 중부대학교. 신장우의 백어택이 제대로 꽂혔습니다. 스코어는 11-6. 세트 스코어 2-1로 앞서가고 있는 중부대학교. 4세트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몸실이 나오면서 서비스 에이스. 김상근의 서비스 에이스. 스코어는 10-6. 더블 스코어가 됐습니다. 네, 명지대학교는 2세트부터 지금 4세트까지 범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위원 선수들을 제외한 선수들이 조금 안전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부대학교는 득점력이 좋은 하명진 선수와 이 구영신 선수를 조금 더 활용을 한다면 4세트 분위기 좋게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겠고요. 네, 이번 세트를 중부대학교가 따내게 된다면 네, 경기는 그대로 종료가 되겠습니다. 네, 양 팀 다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를 패배를 하면서 2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의 승리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경기를 통해 분위기를 쇄신시킬 수가 있습니다. 중대학교 넘어갑니다. 빠르게 우측으로 스파이크 받아내고 있는 이지훈 떴습니다. 네, 중대학교의 득점 구영신의 득점입니다. 손에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었죠. 스코어는 13-6 7점 차.
하지만 서브 엄실. 김상윤. 중문대학교가 벌써 4세트 3개의 서브 범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완벽히 본인의 세트로 만들기 위해서는 범실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브 들어갔고 리베로 받아줬고 우측에서 네, 이것이 스파이크가 좀 길었습니다. 명지대학교의 득점.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명지대학교. 18분에 정다운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정다운의 서브. 하지만 범실이 됩니다. 아, 이런 상황에서 범실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맏형 양규 선수가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손인섭의 강력한 스파이크를 볼 수가 있을까요? 손인섭이 준비를 합니다. 중대학교 손인섭. 하지만 범실. 스코어는 14대 9가 됩니다. 체력적으로 무리가 될 수 있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범실을 최대한 줄이는 팀이 점수를 많이 뽑아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도 네, 신장호의 스파이크가 꽂힙니다. 근데 이 신장호 선수가 3세트부터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구영신 서브 안전하게 넣습니다. 이렇게 떴고 여기서 네터치가 됩니다. 네터치 중대학교의 득점. 승부는 16대 9. 7점 차. 중대학교 이번 시즌 첫 승리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좌측에서 네, 스파이크. 네, 좀 길었죠. 중부대학교의 득점입니다. 장수홍 스파이크가 길었습니다. 8점 차. 구영신의 서브. 네트 밖으로 넘어갔고요. 행운의 서브가 되었습니다. 양홍규 내려치는 플레이. 하지만 이것도 아웃이 됐군요. 스코어는 18대 9. 더블 스코어가 됐습니다. 중대학교 오늘 매치 포인트까지 7점 차가 남았고요. 떴습니다. 스파이크. 손에 맞고 나갔기 때문에 양규 명지대학교 득점 만들어냅니다. 4학년 양홍규. 양홍규 높이 뛰었고 강력한 서브. 서브에이스. 2연속 득점을 만들고 있는 양홍규입니다. 스코어는 18대 11. 7점 차. 양홍규의 또다시 서브. 또 들어갑니다. 살려내는 중부대학교 스파이크. 높이 떴고요. 명지대 살려냅니다. 블로킹. 혼전 상황. 중대의 또다시 찬스. 우측입니다. 꽂히는 스파이크. 신장호가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는 19대 11. 네, 선수 교체를 하고 있는 중부대학교. 네, 윤길재 선수가 오늘 경기 첫 번째 투입이 되겠습니다. 1학년 선수고요. 신자호 선수가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잠시 아웃됐습니다. 윤길재 오늘 경기 첫 번째 출전 1학년 선수입니다. 윤길재 강력한 서브 넣었고요. 좌측에서 장송의 스파이크. 득점 됩니다. 19대 12. 네, 명지대학교가 지금까지 펼쳤던 리그 경기 중에 세트를 하나도 따내지 못했었는데 오늘 경기 1세트는 따냈었고요. 빠르게 속공 플레이. 중대 기세를 가져옵니다.
어느새 20점을 기록하는 중부대학교. 5점만 뽑아낸다면 이번 시즌 첫 승을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브 잘 들어갔고요. 빠르게 속공 손에 맞고 네, 장승의 득점이 됩니다. 네, 선수 교체를 하고 있는 명지대학교 김영주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11번에 조성현 선수가 득점을 기록한 뒤 나가게 됐고요. 서브 상황에서 계속되는 투입을 하고 있는 명지대학교 김영주 범실 손에 21-13 네, 나오자마자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시 조성현을 투입하고 있는 명지대학교 스코어 21-13 8점 차. 잘 뛰어줍니다. 좌측 스파이크 꽂힙니다. 배성근의 스파이크 21-14를 만들어냅니다. 7번의 김재남 점수 차이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공격으로 빠르게 따라 붙어야 되는 명지대학교. 김진암 스파이크 그대로 다이렉트 센스 있는 플랙. 김상윤이 결정적인 장면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김상윤의 서브 잘 들어갔고요. 뒤쪽입니다. 안전하게 넘기는 명지대학교 리베로 받아줬고요. 여기서 또다시 득점. 네, 충무대학교의 득점 인정됐습니다. 구영신 손에 23-14 김광인을 투입시키고 있는 충무대학교 네, 김상윤 선수를 빼줬습니다. 이번 시즌 첫 번째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충무대학교 두 점만 뽑아내면 됩니다. 리베로 받아줬고 좌측입니다. 양규의 스파이크 끌려가고 있지만 이 양규 선수와 장수웅 선수의 스파이크는 강력합니다. 명지대학교 배성근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고요. 하지만 범실 나이스라는 말이 크게 울려 퍼졌는데 중대학교 매치 포인트입니다. 한 점만 더 뽑아내게 되면 이번 시즌 첫 번째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중부대학교. 마지막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서브 범실됩니다. 24-16 박준혁 넘어갑니다. 떴고 우측에서 득점 성공. 오늘 경기의 끝이 나왔습니다. 25-16 4세트를 가져가는 중부대학교 세트스코어 3-1로 오늘 경기 승리를 가져갑니다. 2017 대학배구리그 양팀 다 2패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경기의 첫 번째 승리를 가져가게 되는 팀은 중부대학교가 됐습니다. 네, 1세트를 따냈던 명지대학교 그 분위기를 이어나가지 못했고요. 2세트부터 범실이 많이 나오면서 중부대학교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부대학교는 2세트의 분위기를 그대로 살리면서 4세트까지 승리를 가져가게 됐고요. 이번 시즌 첫 번째 승리를 하게 되는 중부대학교입니다. 네, 오늘 경기의 최종 스코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트 스코어 3-1로 중부대학교가 홈 법농관에서 승리를 가져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김진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